소니가 자동차를 만들면 이럴 것이다. 투명 디스플레이가 압권이었습니다. 표정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친숙하달까 가상 쇼핑인데요. 헤드셋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느낌. 혼다 전시관에는 두 대 차가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 우린 컴퍼니의 루프를 타러 왔습니다. 전시장을 연결해주고 있더라고요. 빰빠람빰 완전 놀이동산에 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스타워즈를 배경음악으로 틀어주다니요. 대박. 빰빠람빰 오토파일럿인 줄 알았는데 직접 운전을 하는 거네요. 아무튼 기대 이상으로 너무 쾌적하고 안 막히고 우리는 그렇게 전시기간 동안 내내 루프를 타고 다녔습니다. 2024년도 CES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날 소니 부스부터 가봤는데요. 소니 부스에서는 영상 장비라든지 게임, 모빌리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키노트 할 때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부스를 찾아봤는데 모빌리티가 특히 눈에 띄었는데 소니 혼다 모빌리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필라가 매년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거의 컨셉 카라기보다는 양산형 차에 가까운 느낌.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디자인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인포테인먼트랄까 내부 공간의 디스플레이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인 것 같습니다. 소니가 자동차를 만들면 이럴 것이다 뭐 여기서 출발한 것 같은데 지금은 가장 뭐 가능성 있는 미래 전기차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요크 느낌도 나는데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 보였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영화라든지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죠. 토치라이트의 그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의 각종 액세서리들, 새로 출시되는 펄스 시리즈들, 그리고 PS5 콘솔의 커버랄까 여러 색깔들, 헤드셋하고 이런 제품들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랑트리스모로 드라이빙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LG 부스에 왔습니다. LG에서 선보였던 이 다양한 디스플레이들 중에서 특히 투명 디스플레이가 압권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또 움직여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느낌을 나타내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영상미도 대단하고 기획력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뒤에가 이제 투명하다는 게 어느 순간 확 드러나는데 그때 아주 크게 놀라게 되죠. 영상 볼 때는 이렇게 블랙의 배경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쭉 들어가지고 영상이 끝나면은 마치 무대에서 막이 내려가듯이 화면 자체가 이제 투명해져요. 자 이제 투명해집니다. 뭔가 어항을 보는 듯 실제로 굉장히 리얼해요. 해상도 차이 때문인지 기존의 어떤 투명 디스플레이들하고 이제 다른 느낌이랄까. 야 다른 TV들도 많이 선보였는데 예를 들면 저 그림 같이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디자인 랩에서 오디오예요. 근데 투명 디스플레이 역시 사용을 했고 그래서 내부에 진공관 램프 같은 오디오들이 있다가 화면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냥 TV가 되는 평소에는 그 내부에 스피커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다가 LG 랩에서 출시한 듀크박스. LG에서 모빌리티도 선을 보였어요. LG에서 모빌리티 선을 보인다는 말은 LG가 자동차 사업에 본격 쪽으로 뛰어들어서 완성차를 내놓는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실제로 LG하고 연관이 많은 내부의 공간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LG가 모빌리티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선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죠. 이 컨셉카는 전면이 디스플레이로 돼 있고 오, 디자인이 아주 멋있는데요. 미래 자동차는 디스플레이가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차일까요? 저렇게 실제로 좌석이 돌아가는 컨셉은 예전부터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대화하듯이 갈 수가 있다. 캠핑카 내부를 LG가 꾸몄어요. 이것도 되게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기존의 캠핑카들의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뭔가 스타일러가 있는다든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LG의 파트
것들, 그리고 신발을 말려주거나 진열해줄 수 있는 스타일러랄까요? 이것도 괜찮겠는데요. 신발을 늘 뽀송뽀송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 내부에는 몇 켤레 신발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여기저기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런 느낌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재밌는데요. LG 랩스에서 소개했던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죠. 이제 움직이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바로 이 장면인데, 생활 속에서 AI하고 어떻게 접목이 됐냐. 디스플레이라든지 목소리로 같이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AI 이제 보이스 허브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그런 역할을 하고,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고 affectionate intelligence, LG의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게, 뭐 세그웨이처럼 이족 보행을 할 수가 있을까. 가장 궁금했던 거는 정말 귀여울지, 가족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준이 될지,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되게 이질감이 없어요. 마치 어제도 있었던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처음에는 휴머노이드보다는 요런 느낌의 로봇들이 일상생활 속에 많이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이 로봇에 눈이 생기고 표정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친숙하다 할까. 그래서 얘가 마치 감정이 들어간 인간처럼 대화도 하고 스케줄도 잡아주고, 감기인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하라 이런 충고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롯데에서 부스를 차렸는데 이 부스도 재밌었어요. 내부에서 이제 크로마키로 해가지고 디제잉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뒤에 보면은 마치 이제 메타버스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롯데에서 선보이고 싶은 것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가상 쇼핑인데요. 촬영한 것들을 곧바로 3D로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다른 옷들을 입어본다든지, 이런 앞으로 미래의 쇼핑은 어떤 저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가상의 쇼핑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RCA에서는 피딩하는 머신을 선보였고, 에코플로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신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접을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집에서 이렇게 가져다니거나 뭐 집에 장착해 둘 수 있는 이런 것들, HP에서 선보인 아주 작은 프린터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를 곧바로 블루투스로 보내요. 그럼 얘가 이제 프린팅을 해준 그런 개념인데, 프린팅 용지 자체가 낱장으로 돼 있는 인스탁스하고는 다르게 이건 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뽑을 수도 있고, 괜찮은데요. 하이센스에서 선보인 이것도 이번 CES의 특징 중 하나가, 큰 브랜드들이 전부 다 모빌리티를 하나씩 접목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생활의 차는 아니지만은 이 내부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UI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이를 이제 그려준다 그럴까,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기차의 순행식 모빌리티 이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파나소닉에서는 EV 디바이스 앤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어떤 기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파나소닉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360에서는 새로 나온 이 제품, 머리에 저렇게 쓰고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60 Go 3도 볼 수 있었고요. 에이스 프로도 마찬가지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고프로하고 액션캠하고 인스타360하고 비슷해졌어요. 이런 느낌들. AR 글라스들이라든지 헤드셋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었는데, 이거는 메타의 제품을 장착을 하면은 손에다 뭘 껴야 되잖아요. 핸즈프리인 거죠. 내 손을 인지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대체한다고 할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가상현실은 본인만 몰라. 우스꽝스러운지 이런 느낌들이 이제 낯설지 않아요. 정말 생활 속에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느낌. 근데 저렇게 헤드셋을 쓰고 드라이빙 할 거면 저 디스플레이는 왜 필요한 거죠? 장갑이랄까? 햅틱이 어떤 개념이 들어간 그런 제품입니다. 의료용 장비들도 이제 많이 선보이고 있었는데, 당뇨 환자들이 당뇨 수치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바늘을 찌르게 되는데, 너무 찌르다 보면은 피를 이제 매일 뽑는다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잖아요. 이 기기는 레이저로 아주 살짝 피 한 방울 정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구예요. 또 한 가지 실물을 만나보고 싶었던 TV가 바로 이 CCD TV였는데,
접히고 펼쳐지는 걸 시연해줬어요. 그런데 뭐랄까 130인치가 넘는 거대한 TV가 움직이는 게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200인치가 넘는 걸 캘리포니아에 가면 실제로 볼 수 있다는데 아무튼 전 이거 사고 싶었어요. 다 접히고 나면 하나의 오브제처럼 바뀌고 그게 또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다시 펼치기 시작하는데 이걸 TV 리모컨으로 작동하더라고요. 근데 빨리 유튜브 봐야 하는데 이거 언제 펼치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것만 아니면 당장 살 텐데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완전히 펼쳐졌을 때 세로의 선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야, 선이 하나도 안 보여. 완벽해요. 유튜브만 아니면. 혼다 전시관에는 두 대의 차가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EV 밴이고 또 하나는 팔콘 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장착한 승용차였죠. 스페이스 허브라고 불리는 이 EV는 실제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외관에 벌써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문을 열어서 보니까는 내부가 너무 멋있어요. 미래라기보다도 스타트랙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실제로 내부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은 문 열 때마다 핸들이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평소에는 핸들을 뽑아놓지 않는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걸 사용할 때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이런 느낌의 기능이 되겠네요. 마치 무슨 리빙룸을 보는 것 같아요. 살룬이라고 써있던데 이 차는 테슬라 X처럼 팔콘 2처럼 위로 이렇게 도어가 올라가요. 람보르기니의 느낌도 나고 하지만 저 앞에 있는 액정 자체가 압권이던데요. 저렇게 도어가 열리죠. 와, 도어가 다 했네요. 자, 이렇게 첫날은 큰 브랜드들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 느낌들을 최대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편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 (웃음) 얼떨결에 슈퍼날 미디어 컨퍼런스에 들리게 됐습니다. 와, 슈퍼날을 눈앞에서 직접 보다니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멋지고 내부를 구경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사람이 많아서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두 번이나 요청을 해봤습니다. 아, 너무 타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 내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아서 이럴 바에는 그냥 와인이나 마시자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힘껏 마시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저보고 타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맙소사. 결국 술 취한 채로 구경했죠. 차마 조종석에는 못 앉고 구경만 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보는데 멋지더라고요. 다소곳이 손 모으고 어색한 포즈 취하고 술에 취하고 아무튼 그렇게 멋진 슈퍼날을 봤다는 이야기. 끝.